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리티 시청자님들, 요즘에 제가 좀 꽃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많은 꽃들을 데려왔는데요. 분갈이를 간신히 하긴 했는데, 아, 요 아이들이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잘 키울 수 있을지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뭐, 다육이를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한 거는 한 5년쯤 되기 때문에 다육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가견이 생겼는데요. 제가 이렇게 예쁜 꽃들은 정말 키울 때마다 어려워요. 장미도 키워봤고 베고니아도 키워봤고 라넌큘러스도 키워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키워보지 않은 것은 이제 애니시다하고 네, 요거 데모로 호셰카 라는 아이 두 개는 못 키워봤어요. 요것도 지금 시네라리아 요것도 못 키워봤는데 지난번에 제가 요 키우는 법 공유를 해서 요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추운 13도, 15도 이상, 15도에서 20도 이상에서 잘 자라고 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많이 시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생생하고 아직도 많이 생생하잖아요. 시네라리아는. 그런데 요 애니시다 있잖아요. 애니시다와 데모로 포셰카는 물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애니시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물을 줘야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리고 요 애니시다하고 요거하고 네, 요게 데모로 포셰카가 굉장히 핫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데모로 포셰카가 하원에 나가면은 아주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도 딱 첫눈에 보고 반해가지고 제일 먼저 반한 게이 하얀색 꽃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반한 게 이제 요거 분홍색 꽃, 뭐 노란, 옐로우, 또 이렇게 빨강인데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거, 요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놓칠 수가 없어서 요거를 지금 다 데려왔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흰색 포트가 가장 큰 거였었어요. 두배 크기였었고, 요거는 다, 요거는 6,000원짜리, 요거는 3,000원짜리 이렇게 하나, 한 포트씩 다 데려왔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가장 활짝 펴서 그러나 가장 꽃이 먼저 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것들은 지금 이제 빨간 꽃이 좀 많이 지고 있고, 그런데 요 진다고 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또 옆에서 계속 꽃대가 나와요. 이렇게 꽃대가 나오죠. 요것도 꽃대가 나오는 거고, 요것도 나오고, 흰색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노란색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꽃대가. 지면 나오고, 지면 나오고, 일단 지면은 좀 따주는 게 좋아요. 진 아이들은 몇 개를 따겠습니다. 요거는 좀 시들어서 져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빨리 따줘요. 그래야 옆에 아이들의 영향이 가서 또 옆에 아이가 또잘 자라요. 이것도 이렇게 따주고, 네. 그리고 여기도 좀 시든 꽃이고, 빨간 꽃이. 시들었죠, 이거. 이것도 따줍니다. 노란 꽃도 좀 어느 정도 시들어가는 거는 빨리빨리 따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른 다시 올라오는 아이들 영향이 가게끔 하니까 이렇게 따주면 됩니다. 이렇게 따주고, 이거 애니시다도 좀 시든 꽃은 좀 따줘요. 이렇게. 시든 꽃은 빨리빨리 따주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야 옆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서 네, 예쁘게 큽니다. 우선 데모로 포셰카 있죠, 요거. 데모로 포셰카에 대해서 요 키우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데모로 포셰카는 그 꽃말이 원기, 행복, 영원한 사랑이라고 해요.
예, 꽃의 꽃말은 모두 다 거의 좀 좋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데모르 포시카는 굉장히 많은 이름이 있더라고요. 뭐 아프리카 데이지라고 하기도 하고, 학명이 오스테오스 펄멈이에요. 오스테오스 펄멈 에클로니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화과하고, 이게 데모르 포시카는 1년초라고 하고, 오스테오스 펄멈은 단연초라고 해요. 단연초로 키울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이런 베란다나 아니면 거실에서 키울 때는 단연생으로 키울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월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노숙에서 키울 때는 1년초로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대화 시기는 지금 이제 이런 3월부터 이게 피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보통 개화 시기는 4월부터 6월까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4월에도 이렇게 많이 폈고 또 지는 것도 있고, 다시 이렇게 꿈봉오리가 나오듯이 다시 이제 6월까지는 계속 이렇게 피고 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만 제대로 주면. 근데 물은 이 겉흙 있잖아요. 겉흙이 말랐을 때 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렇게 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위에다 뭘 깔잖아요. 마사도 깔고 예쁜 돌을 많이 깔기도 해서 겉흙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나무 막대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꽂아봐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런 나무 막대기 이런 걸로 이거를 꽂아 봅니다. 이렇게 흙을 촥 꽂아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흙이 좀 묻어나올 경우, 이때는 지금 좀 물을 아직 네, 줄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꽂았는데 진 흙이 묻어나오지 않을 경우에는요, 이 겉흙이 말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물을 주면 되고, 또 다른 한 방법은 이제 꽃이 좀 대부분이 약간 시들시들할 때는 이제 물을 줘야 되는 때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꽃이 다 펴가지고 지는 게몇개 없으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은 생생한 거죠. 여기도 흙이 묻어나 있고. 그래서 물 주는 방법은 그렇게 주시면 되고, 이것도 적정 키우기 온도는 13도에서 20도. 지금 봄의 온도가 딱 좋은 거죠. 이런 뭐 거실 온도도 거의 뭐 20도를 유지하니까 13도에서 20도, 거실이나 베란다 뭐 그런 데서 키우시면 딱 적정 온도예요. 그리고 봄의 온도가 딱 적정 온도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창문의 직강이나 창가 양지 바른 곳, 그런 곳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번식은 요 씨앗으로 발화시켜서 하는 방법과, 요 나무 있잖아요. 꽃이 피지 않는 나무 있잖아요. 이제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꽃이 안 흘렸던 이런 나무들, 이런 거를 꺾어가지고 삽목해서 이제 다시 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꽃이 안 폈으니까 이런 곳, 꽃이 안핀 곳, 이런 곳을 잘라서 삽목하면 이제 그런 번식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꽃이 지고 났을 때 이제 분갈이도 그때 해주셔야 되고, 삽목도 꽃이 지고 났을 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르는 법은요, 이 흙은 영양분이 없어도 잘 자라요, 원래. 근데 이제 저는 이거 분갈이 할때이흙 속에다가 그 유기질 비료 있잖아, 그걸 다 섞어줬어요. 다좀 영양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워낙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영양분이 없어도도 영양분이 부족한 땅에서도 아주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요. 7, 8월에 이거 이제 삽목을 해주는 건데, 꽃이 피지 않는 그 옆에 가지 있잖아요. 그런 데서, 네, 그런 거를 잘라서 삽목을 해주면 되고요. 삽목을 해서 이제 이게 줄기 번식이 되는 거죠. 물 주기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한 거는 이제 베란다, 거실이나 베란다에서 키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 노지에서 이제 심을 경우에는 이제 장마철에는 이 아이들이 너무 이제 이렇게 통풍이 안 되고 하면은 이게 푹 가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뿌리가 썩어가지고. 그래서 장마철에는 노지에 키울지라도, 네, 화분으로 다시 이거를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노지에서는 장마철에는 키우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데모르 포세카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노지에서는 겨울을 나기가 어려워서
이제 우리나라 이게 노지에서는 이건 일년초라고 하고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뭐 거실이나 베란다 이런 데서는 관리만 잘하면 이거는 단연초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우리가 잘만 관리만 잘하면 영원히 꽃을 피고 지고 할수 있는 그런 아주 반려식물로서의 아주 귀한 그런 식물이에요. 평생을 두고 이렇게 예쁜 꽃을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할수 있게끔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옆에 보면은 여기 빨간 꽃 이거 다 지금 봉우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봉우리가 나오는 거는 이렇게 네, 무슨 뭐 풍차 돌리기 무슨 해바라기 뭐 꽃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왔다가 나중에 이렇게 넓게 퍼지는 거죠. 이렇게 빨간 꽃 보세요. 그렇죠? 넓게 퍼져요. 이렇게 지금 이게 다 봉우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빨간 꽃은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6월까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저희에게 이로가 많이 되는 계속해서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니까 바로 져버리지 않고 피고 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정말 멋진 저희에게 네, 그런 화사함을 선사해 주는 그런 꽃이에요. 여기도 뒤쪽으로 보니까 여기도 이거 꽃 시든 거 있잖아요. 이런 거다 따주세요. 여기도 빨간 꽃도 시들었잖아요. 이런 거다 따주세요. 이제 이렇게 겉흙이 말랐을 때 물만 열심히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6월까지는 피고 지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7월, 8월 장마가 지나고 여름에는 물 삽목해 주실 수 있고, 이게 또 내년에는 4월, 6월에, 3월 말부터 4월, 6월까지는 꽃을 또 계속 피고 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네, 저희의 반려식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데모로포시아가 참으로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올해 이거 처음 데려와 봤는데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꽃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모로포시아에 대해서 키우는 법 알아봤고요.